늦은 오후 식사를 준비하는 할머니들. 그런데 자급자족의 삶을 산다는 이들의 밥상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마도 마을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통조림 반찬들. 심지어 솥단지에서 나오는 밥은 자연인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즉석밥이었습니다. 자연으로 귀의했다는 노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인 모양. 그날 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또다시 할아버지가 산속의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를 임금 모시듯 떠받들고 있는 할머니들. 그녀들을 향한 할아버지의 질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여름이 있어가지고 눈물에 띄는 것 같은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내 들어가서 좀 있다가 상황 봐서 올라오든가 그러지. 응? 어때? 싫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네? 나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요. 내 허락 없이 요 울타리 밖 딱 한 걸음만 나가면 그 순간에 바로 내가 내쫓아버리던가 뭐 내가 여기 다 부셔버리고 내려가던가 아주 내가 결단을 낼 테니까 틀림없이 그거 지켜야 돼. 알았어요? 틀림없어? 틀림없어? 아마도 할머니들은 산속에 남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모양. 그런데 잠시 후. 무거운 장작을 나르다 넘어진 할머니. 아궁이에서 끓이던 물까지 쏟아져 할머니의 팔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아버님, 여기 어머니 다치셨어요. 좀 나와보세요. 아버님. 자꾸 해, 귀찮게. 어머니, 저희랑 빨리 병원 가세요, 지금. 자꾸 여기 찾아오면 집이 없어서 못 살아요. 여기 잘해서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시끄러운 소동에도 남의 일처럼 방 안에만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산에 남아야 한다며 고집스럽게 치료를 거부합니다. 난 산에서 독수리 한번 새길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마. 두 명의 할머니와 수상한 할아버지. 이들은 무엇 때문에 산을 떠날 수 없는 것일까요?